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승객의 옷과 머리카락, 의자에 붙은 천이 강한 바람에 심하게 날립니다.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에 자칫 밖으로 빨려나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. 승객들은 온 힘을 다해 의자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.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 와중에 펑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약간 바람이 한 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이제 또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이제 기장님이 방송을 했는데 또 한 번 더 문이 열렸다가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약간 호흡도 잘 안 되고 막 우는 애들도 있고 해서 194명의 승객을 태운 제주발 대구공항 여객기의 출입문이 열린 것은 오늘 낮 12시 45분쯤. 대구공항 착륙 단계에서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운항을 계속했습니다. 대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지만 문 열림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고 9명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. 대구경찰청은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비상구 쪽에 있던 30대 남성을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보안 쪽에서 출입구 문을 열었던 사람 신병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인수받아가지고 온 거죠. 비상 출입문이 열리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. 승객들은 착륙할 때까지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